자, 서울 SK를 승리로 이끈 변기훈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자, 우리 먼저 팬들에게 오늘 네. 서울 SK 승리를 이끈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, 오늘 좀 되게 그 자꾸 이제 그 퐁당퐁당 경기가 있어서 좀 힘든 경기였는데 그래도 막판에 좀 집중력 있게 해서 승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네. 자, 오늘 그 원주동부가 이제 9연패를 탈출하기 위해서 더니건 선수도 오고 새롭게 뭔가 선수들이었던 무장이 뭐 슬라이딩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말이죠. 네. 중간에 2쿼터라든지 3쿼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문경현 감독의 주문과 선수들의 분위기는 어땠나요? 아무래도 그 흐름이 넘어가면 저희 팀이 그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 흐름을 저희 쪽으로 이제 그 가져오기 위해서 좀 더 그 수비에 집중하라고 주문하셨고요. 네, 그게 또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문경 감독이 이제 그 슈터로서 그 변균 선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. 그 문경 감독이 변균 선수에게 슈터로서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연습이라든지 주문하는 것이 특별히 있나요? 그 공간 빈 공간을 찾아서 그 슛을 일단 찬스가 나면 자신 있게 쏘라고 하고요. 그다음에 제가 움직여야 저희 팀 선수들도 찬스가 나기 때문에 좀 많이 움직여서 쏘라는 주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. 최근에 그 김선영 선수의 활약을 힘입어가지고 서울 SK 이제 승리를 이끌었는데 곁에서 볼 때 약간 좀 자극받지 않았어요? 네, 아무래도 뭐 선영이가 그 연습할 때나 그럴 때 보면 진짜 슛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. 좋은데 경기 때만 되면 이상하게 안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오늘은 좀 슛이 또 잘 들어왔던 것 같고, 예. 그다음에 또 같은 친구이자 뭐 동료로서 좀 선영이가 그 분위기를 이끌면 저희도 같이 좀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선영이가 저희 팀의 좀 에이스이지 않나 싶습니다. 아니, 슈터로서는 사실 이 변기훈 선수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선영 선수가 뭐 이렇게 응원 같은 거라도 좀 하나요? 응원이요? 의논을 하나요? 아, 어떻게 하면 좀 잘 던질 네.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. 그래서 딱히 뭐 그런 의논은 안 하는 것 같아요. 네. 조언 같은 것도 안 해주나요? 네, 뭐 일단 친구로서 저희 그 네. 방이나 이런 데서 저희끼리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농구 얘기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뭐 저는 그 선영이가 저한테 뭐 슛에 관한 거 어떻게 쏘는지도 좀 물어보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각자 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자신 있게 쏘라는 것만 주문을 해주지 그 외의 거는 이제 선영이가 좀 그 일깨워야 되기 때문에 네, 아무래도 뭐 선영이의 그거는 그 숙제인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들어보니까 별로 둘이 친한 것 같진 않아요. 고마워 물어보시고요. 자, 지금 그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. 그 앞으로 이제 그 3강 체제 SK 또 모비스 또 창원 LG 여기서 조금 더 그 SK가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뭔가 필요한 것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. 네. 앞으로 5, 6라운드를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? 일단 뭐 그 세 팀이 공동 1등이 됐는데 그 아무래도 이 5라운드가 다시 처음 이제 시작하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저희도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비시즌 때 준비했던 거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좀 예, 그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네. 솔직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솔직하게 네. 변기훈 선수 답변을 해줘야 돼요. 만약에 네. 챔프전에 올라가서 네. 창원 LG와 울산 모비스랑 만난다면 어느 팀이 더 껄끄럽고 어느 팀이 조금 난지 네. 많은 팬들과 또 선수들이 네.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. 네. 네. 일단 뭐 두 팀 다 그 되게 높이도 있고 조직력도 좋기 때문에 두 팀 다 껄끄럽긴 껄끄러운데요. 아무래도 그 저희는 모비스가 좀 더 예, 저희 팀에 대한 특성을 좀 잘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, 모비스가 좀 더 껄끄러운 것 같고 아, 좀 더 껄끄럽다. 예, 그 LG는 또 워낙 높여졌고 또 팩이 있는 팀이라서 그 한번 분위기를 타면 좀 종잡을 수 없는 팀. 근데 상대 정적은 반대거든요. 네. 네. 아, 그래도 아무래도 플레이오프나 이런 그런 그 구력이 모비스가 예.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. 네, 알겠습니다. 예. 마지막으로는 그 여자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네? 여자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많이 아시네요. 네, 여자친구에게 네. 한마디 좀 하시죠. 예. 아, 여자친구 아니라 와이프. 와이프. 아, 죄송합니다. 와이프. 예, 와이프. 여자친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? 아, 따로 있는 건 아니죠. 예. 와이프가 뭐 여자친구가 뭐 다 이런 건데. 자, 와이프에게 또 가족에게 또. 예. 예. 지금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그 지금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요. 예, 그래서 그 올 8월이나 이제 9월쯤에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좀 입덧도 심하고 그런데 그 옆에서 좀 지켜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하고 그래서 TV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건데 나중에 그 시간 나면 같이 좀 데이트도 많이 하고 그동안 같이 못 있었던 시간들을 좀 많이 즐겼으면 좋겠다.
네, 사랑한다. 아, 멋집니다. 예비 아빠 변규윤 선수였습니다. 네, 아 사실 제가 여자 친구라고 좀 제가 실수를 했는데 언제 장가를 간 거예요? 아 작년 8월에 갔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네. 하여튼 뭐 축의금 내셨나요? 네, 축의금. 아, 연락을 안 줘서 제가 못. 끝나고 전화 주세요. 네. 네, 하여튼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네. 멋진 활약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